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또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아름다운 일과 풍성이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는 이 제목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택하신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이라고 나온 거기 택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택하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기 보면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택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시험을 치루어서 택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잃는 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택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된다면 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든지 그리스도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본문 말씀 본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막 우리 노력으로 힘써 헤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택해내어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불러내었다 택함을 받았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2장 9절인데 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이를 아름다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당하신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고난과 고통을 나누시고 그 30에서 33세 사이에 이 땅 위에서 수고하시면서 33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히시고 그 고통 고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고난받는 것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로 잘 알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할 정도로 그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보면 그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여기 봄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저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다는 말씀.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택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택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뭐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시면 조건이 있어 택한 건 아니지만 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12장 3절 말씀에 주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여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느냐 내가 축복. 그러니까는 우리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런 저주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을 해주라, 빌어주라, 축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복의 근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복을 나눈다는 말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은
dispensing good to others. 그러니까는 복을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내셨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들에게 복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으로 그 긍휼히 여기시고 택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시는 곧 그리스도라. 결국 이 말씀은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내고 힘쓸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잘 되려고 예수고 힘쓰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예, 이거 항상 중요한 것이죠. 복음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 결코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